제가 만난 부도자들을 이제 몇 분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첫 번째로 유학 여기 또 향교니까 첫 번째 우리 기세춘 선생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기세춘 선생님 한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고봉 기대승 20대 때 이 나라 최고의 60, 70대의 퇴계 이황과 맞짱을 뜨셨던 사단 질정론으로 맞짱을 뜨시고 이황이 인정을 할 만큼 그런 정도로 그리고 이황이 율곡 2위를 제쳐놓고 고봉 기대승을 인정을 하니까 2위가 그 질투를 할 정도로 이랬던 분이 이제 고봉 기대승인데 고봉 기대승의 이제 15대 손이시기도 하고 그 이제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도 기사하면 호남 의병장이기도 했고 저도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여기 있는 소추 선생님이 이제 또 그 운전하셔가지고 이제 2박 3일 동안 전주 일대로 이제 금산사로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고 우리 기수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 삶이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유학자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꼰대 꼰대 할 때 막 그 옛날 사단 훈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참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는 꼰대스러운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꼰대스럽지 않은 분이 우리 기세춘 선생님이다. 아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뒤에 우리 저기 이제 구례에서 사신지 샌프란시스코 오셔가지고 구례에서 사신지 20년 됐다는 한성수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제 저분도 이제 우리 기세춘 선생님이 그 형님 동생 아우로 삼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3살 차이신데 스승으로 모신다고 했더니 아 형님 동생 하세 이렇게 했다는 분인데 기세춘 선생님은 이제 전주사범 나오시고 이제 4.19 때부터 고등학교에서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공직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그 직업을 또 전전하시고 하시다가 예전에 또 그 신동엽 선생 껍데기는 그 시인 그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 밑에서 취재부장 교육폭론이라는 곳에서 취재부장도 하시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또 그 신영복 선생님하고 같이 이분이 동학혁명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해월 최시영 선생이 관에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공초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공초 기록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동학혁명 그 학구적인 모임을 만드는 대표가 기세춘 선생님이고 거기에 학술 부장을 맡았던 분이 신영복 선생인데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뭐 조금 이상한 공부만 해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고 하던 시대라 그때 이제 신영복 선생을 그걸로 뭐 처음에 사형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 살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그 이제 그때 그 단체를 만드신 분이 기세춘 선생님이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유학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학문적으로 뭐 이미 뭐 10살 때 10대 때 주역을 다 했다 그 전에 사상경은 다 떼고 10대 때 주역을 했다 정도로 학문으로는 참 무불통지고 광시 박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늘 막걸리 마시면서 그분의 얘기를 듣자 하면은 야 학문의 세계라는 것이 끝이 없이 이렇게 펼쳐지고 하면은 그 태평양 같은 그 광시 박학의 그 박학 다식함에 참 놀래는데 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늘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바쁜데도 맨날 이분은 대전에 사셨는데 조기자 빨리 내놔 그러면은 그분의 그 박학 게 막걸리 맛보다 그분의 박학의 한 잔 그 맛이 그리워서 대전에 내려와서 또 막걸리 한 잔 하고 올라가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 이제 유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 할머니가 그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동네다 교회를 만들어줘서 또 열심히 또 기독교에 신앙한 적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그 관에 그 공안기관에 쫓기면서 절에 또 젊은 시절에 또 승복을 입고 또 산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동학 연구회를 했으니까 동학 사실상 그 유교 출신에다가 동학도 했지 교회도 다녔지 무슨 그러면서 또 유교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공자와 쌍벽을 이룬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공자의 뒤통수를 치신 묵자를 묵자는 훨씬 더 평등 사상을 혁명적인 평등 사상을 주장하신 분인데 묵자 2000몇 년 만에 묵자를 세상에 발굴해서 크게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분이 우리 기세춘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종교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분의 삶이
예, 무겁지가 않고 상당히 이렇게 그 참 가뿐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전혀 꼰대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이 누구하고나 친구처럼 아, 여기 있으신 분들도 다 계승을 뵀으면은 친구처럼 맞아주고 저도 이렇게 아, 늘 그렇게 뭐 연세는 뭐 엄청나게 높으시지만 그렇게 다정한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신 그런 분을 보고 야 참 그 학문이라는 게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이렇게 가벼워지고 이런 세계구나 이런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기재준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기재준 선생님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생각나시는 분이 이제 기독교의 그 서광선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제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 이화여대학교 교목도 하시고 그 뭐 한국 조직신학회장, 한국 기독교 교수협회장, 한국 기독교 학회장, 세계 YMCA 총재,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이런 분이 뭐 인터뷰도 안 하고 유일하게 저 혼자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왜 이 삶이 정말 이분도 기재준생 못지않게 이렇게 무슨 자기가 나서서 무슨 뭐 인터뷰나 하려고 그러고 알리려고 그러고 그런 구석이라는 서프라이즈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럴 뿐만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인격자고 이렇게 삶이 이렇게 가뿐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북에서 이제 아버지 부친 고향이 평양도 강계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서영문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6.25가 발발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북쪽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그 목사들이 많이 이제 총살을 당했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 돌아가신 지 몇 개월 만에 대동강변에서 이제 우리 소광선 목사님이 그 이제 발견을 했는데 따발총에 이렇게 총을 엄청나게 이제 맞으시고 그런 시신을 이제 죽음을 이제 대동강변에서 이분이 이제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치를 떨고 내가 이 공산당은 내가 뼈를 씹어먹고 내가 간을 꺼내서라도 씹어먹고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19살 때 그런 다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목사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미군 종군 그런 장교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장교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진정으로 종교인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뭐냐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역사, 자기 상처 그것에 안에 매몰돼 있어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실현할 수가 없겠구나. 전부 다 이쪽은 이쪽 편대로 지 상처가 한 묶음이고 원수를 죽여 반대편에서는 또 그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긴데 그것을 자기 한계, 자기의 역사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결코 이것이 큰 사람도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화해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내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크게 보니 역사라는 것은 전부 다 강대국들의 꼭두각시 노름으로 전부 다 우리가 안에서 꼭두각시가 되어서 피터지게 싸웠을 뿐이지 우리 자신이 뭘 알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큰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지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서로 죽였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세세생생 그 적대감만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누구를 위한 삶이냐. 그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아픔을 딱 내려놓고 야 공산당에 의해서 죽인 사람도 피해자고 또 북군에 의해서 죽인 사람도 피해자고 다 피해자고 이게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이분은 평생 평화운동을 하고 평생 그 화해운동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고 공산당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다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분은 야 참 좀 남다른 분이구나 해서 굉장히 좀 존경스럽고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이제 보통 개신교에 대해서 남북 간에 엄청난 격차가 있기에 진정한 자신감이 있다면 종북이나 좌빨이라는 허수아비를 갖고 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교라면 이 문제와 정면으로 씨름해서 원수를 사랑한다면서도 설교에서 종북 좌파를 거론하며 적대감을 부추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설파했던 분이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40년이나 광야에서 고생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다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후세대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노인 세대는 비록 우리 세대는 동족끼리 죽이고 죽였지만은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은 우리 자식 손주들은 다른 세상을 열어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계속 그런 식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계속 반복을 우리 자식 손주들까지 이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아버지가 따발총에 공산당에서 맞아 죽는 것을 비록 보긴 했지만은 이것은 내 대해서 원한과 적대감을 내 대해서 끊어야 된다. 더 이상 이것이 대를 이어서 그런 피맺힌 원한이 계속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이런 모습이 진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이제 송광선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세 번째는 또 순천에서 이제 주로 사셨던 그 송기득 교수님인데 이제 신학자신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신데 이분 이제 모건대학교 충청도에 있는 대전의 모건대 신학대 교수를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신학비평이나 신학비평 넘어 이런 이제 잡지들을 이제 내기도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연세대 철학과 재학 시절에 이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광주 동강원에서 영성과 유용모로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목포에 그 안병문 선생님이 설립하는 한산촌, 목포에 이제 폐결핵 환자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설립한 한산촌에 가서 그 여성숙 선생, 지금도 104살, 5살이나 되신 여성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그 안병문 선생님이 설립한 그곳에 가서 헌신적으로 살면서 그 자기도 같은 막 거의 폐결핵에 걸려가면서 그분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그런 삶도 재밌지만은 제가 특별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최초로 그 천재로 거의 인정받아가지고 전임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천재적인 분이었는데 내려가지고 이렇게 폐결핵 환자들 위해서 자기 삶을 투신한 것도 재밌는데 이분이 얘를 셋 가진 자기보다 13살이 많으신 그 부인을 이제 만나가지고 65년을 살았어요. 그분하고. 이제 평생 그러면서 그냥 얘를 셋 제가 이제 순천에 그분 이제 그 대개를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점심을 차린다고 했어요. 아이고, 너무 늙으신 할머니가.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사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이제 사모님이 성교수님도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87세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은 훨씬 일찍 돌아가셨어요. 13살이 많으시니까. 밥을 어떤 할머니가 와서 차리길래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의부 딸인 거예요. 딸.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식들 보고 니들 아버지 절대 끼니 걸리지 않도록 잘 모시라고 해놓으니까 그 할머니도 거의 지금 거의 아기 성기성이고 몇 살 차이가 안 나. 한 두세 살 차이가 나. 아까 의부 딸인데. 그런데 거기 와서 밥 차려준다고 이제 근처에 살면서 점심시간 되니까 오셔서 우리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부인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남편이 그 경찰이었는데 이제 총을 맞아서 죽고 얘 새 키우면서 오갈 데 없는 분이었는데 어머니 자기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걸 65년을 회로를 60여 년을 회로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그냥 회로한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우리 부인이야말로 성모님이고 성스러운 어머니고 관세음보살이다. 신학자신데 또 관세음보살 종교를 다 뛰어넘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정말 지극정성으로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 책으로 했는데 책이 10권이야 10권으로 그 뛰어난 신학자가 그래서 야 그분의 하여튼 그 대학교 때도 천재적인 분이었는데 그 사상적으로도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분이고 함석헌 이후에 제가 가장 존경할 만한 신학자이시도 한데 그런 분의 개인적인 삶이 야 너무나 아름답고 또 돌아가실 때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참 그렇게 우리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더라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내 아픈데, 내 암에 걸렸는데, 오네, 안 오네, 누가 찾아보네, 안 찾아보네, 서운해 하고, 하지 말고, 이분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뒤면 죽겠다, 딱, 이제 직감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무슨 모건대, 무슨, 뭐, 그분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모건대 3천만 원도, 장학금 내놓으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재밌는 게, 네 번이나 그 잔치를 열었어요. 장례. 이것이 나의 장례식이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장례식이다. 내가. 내 돈 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오네, 안 오네 할 것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불러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런 잔치를 네 번 하셨어요.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가시는구나. 멋지게. 이렇게 우리는 죽어가면서 맨날 누가 오네 안 오네 이렇게 서운해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불러서 이분처럼 잔치를 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 송기도 선생님 제가 참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송기도 선생님도 맨날 조 기자 내가 우리 동네에 맛있는 장어탕집 있는데 장어탕 한 그릇 하게 얼른 오란 말이시 했는데 못 내려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못 뵙는 게 참 한이 될 정도로 참 가슴이 생각하면 따뜻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그 카톨릭에서 정의로 신부님 이분이 이제 미국인인데 참 그 이분도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은 빈민사목의 대부이자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 지도신부가 정의로 신부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할 때는 지도를 받았던 분이 정의로 신부입니다. 이분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저도 이제 몇 분 돌아가실 때 참 이렇게 얼굴이 참, 야,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난 게 있어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빛이 난다. 할 정도로 이게 정의로 신부가 그런 모습을 봤고 또 온불교에서도 그 상산 그 박장식 종사님이 그렇게 연로하시고 100살이 다 되셨는데도 그렇게 빛이 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송기득 교수님도 그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정의로 신부님도 다 이렇게 빛이 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분이 제가 말년에 뵀을 때 몸이 완전히 그 전에 69일인가 단식을 하셔가지고 거의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말씀도 못 하시고 그런데도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미국에서 18살 때 예수에 입회해가지고 그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25살에 그러니까 60년 9월에 3년간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그 뒤에서 신부가 됐는데 그래서 66년에 이제 다시 한국에 왔었는데 예수의 이제 수련장으로서 영성 수련을 지도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을 말로만 전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치명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강한 회의 속에서 이제 73년에 청계촌 판자촌으로 들어가가지고 빈민들하고 똑같이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빈민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개고기 먹고 막걸리 마셔가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그 판자촌에서 같이 살면서 평생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재정우 유명한 빈민 대부 이런 분들하고 평생을 이렇게 빈민촌에서 사셨던 분인데 톨릭에서 좋아하는 훌륭한 또 신부들은 사람은 다 보는 안목이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존경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 정의로 신부를 제일 존경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신부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을 보는 것은 비슷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 제가 지금 그 원불교에서 마음공부 교령을 했던 이제 장산 황직평 장산님으로 부르는데 그 원불교에서 이제 돌아가 제가 지금 언급하신 분은 그 살아 있으신 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살아있는 분들, 지금 종교인들, 이런 분들 굉장히 관계 맺고 친하신 분들도 많고, 제 유튜브에 보면은, 조현TV 심정 보면은 다 살아계신, 물론 돌아가신 분은 초청할래 할 수도 없는 거죠. 다 살아계신 분이긴 하지만은, 저는 한 인간이 평가를 받으려면은 총체적으로 죽은 뒤에야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개관사정이라고 그러냐. 관뚜껑을 덮은 이후에야 총체적으로 그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 아직은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은 지금까지는 훌륭했지만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진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다 돌아가신 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양해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님도 그 오목교에서 그 이제 만덕산의 승산 양재승 종사님이라든가 상산 박장시 종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훌륭한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장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뵙고 말씀도 많이 듣고 저희 집에까지 오고 뭐 종교인들이 저희 집에도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저희 댁에도 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마음 공부를 가지고 많이 이제 지도를 하셨는데 그 원불교에서 이분이 그 3대 그 대산 김대거 종사를 3대 종법사님을 33년간 희봉을 해서 평생 부처님 곁을 지키신 안한존자에 이제 비결될 정도로 이제 대산 상사님을 옆에서 지키신 분인데 이분 이제 제가 보니까 원불교의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지금 요즘에 학교 밖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 수십만 있는데 저도 학교 밖 청소년 출신입니다. 제가 학교가 하도 일찍부터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져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초에 학교 때려치워버렸는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돌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에 30, 40년 전에 벌써 원불교에서 일찍 그 이후에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지만은 초창기에 그 영광이 이제 원불교 창시장의 소태산 박중빈 대종께서 나신 곳이고 성지니까 그 영산성지고라고 그 학교에서 다 못 다니고 쫓겨난 애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죠. 영산성지고가 있고 또 합천의 옹경고가 있고 경주의 화랑고가 있고 그런 이제 학교들을 이제 지금 몇 군데가 되는데 원불교 이제 그런 학교들 일반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좀 힘든 애들만 저 같은 애들만 모아놓으면 오직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도 막 어떤 날 학생은 화딱지 난다고 학교 온 유리창 하나도 빠짐없이 다 때려 부숴버리고 이러니 그 학교를 어떻게 그 애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그 애들을 대상으로 마음 공부, 마음 대조 공부를 통해서 그 장산 선생님이 그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마음 공부를 이끄는 걸 보니까 야.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 때 일찌감치 저렇게 저런 분을 좀 뵀으면은 그렇게 안 힘들고 수십 년을 안 보내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또 자살도 시도하고 깽판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그걸 보고 참 제가 이제 참 감동을 받고 야 그게 이제 마음 대조라는 게 네, 물론 부처님 당시에 했던 입바사나라든가 이렇게 마음 관찰 수행이라는 게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이 원불교에서 하는 마음 대조 공부가 굉장히 또 하나의 진일보를 이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때 학생이 이렇게 무슨 자기가 힘든 것을 자기 마음 일기를 거기는 다 쓰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 짜증나 아 마음 공부 일기 써라 그러니까 마음 입 같은 건 왜 써라 그러지? 예, 더워서 마음 공부도 하기 싫어졌다. 예, 자기 일기예요. 그 순간 아 경계다. 난 급히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아 더우니까 짜증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 마음을 들여다보니 편안해졌다. 이제 이건 이제 그 한 초등학생이 쓴 일기인데 제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그 장산 황희평 상사님이 그 마음 공부하는 걸 옆에 지켜보니까 그게 이제 원불교 교전에 보면 마음을 대조하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지는 원래 마음 땅 우리 마음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러니까 경계라는 이제 내 마음 속에서 모든 마음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이제 불편한 것들인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막 그것에 널뛰게 하듯이 그 속에 뛰어들어서 막 힘들게 개판 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평안한 우리 마음 안에는 다 편안한 자성의 정, 이 편안한 이 심지가 있으니까 그 경계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그 마음과 이렇게 원래 정한 마음,
선정할 때도 그 정인데 그 정한 마음에서 그걸 보고 대제의 보고 그러면서 그걸 또 수용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얘들이 자각해가고 보듬고 이렇게 해가는 것을 보고 참 놀랐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늘 또 이제 그때 영산성지고라 화랑고 용경고에서 효과를 직접 그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그 다른 학교에도 널리 퍼져서 이것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한 분 아셨고 이제 불교계에서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나신 분이 조우연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2018년에 열반하셨죠. 마지막 무예 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 7살에 입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는 꼴모습으로 절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처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야 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힘든 것을 나만 힘들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끝내 그 속에서 이 진흙탕 속에서 이 고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대보살이 되고 원력보살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분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대화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 이제 뭐 전혀 가리지 않고 곡차도 하시고 담배도 드시고 이러신 분이고 뭐 사회적인 명사가 오거나 정치인이 오거나 이래도 늘 뭐 가리지가 않고 앞에서 항상 막 글 이렇게 드시고 전혀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감추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누구한테 또 잘 술도 주지도 않고 혼자만 드시고 이제 종이컵에다가 또 안주도 없이 아무 안주도 없이 이렇게 이제 드시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또 시인이니까 시상에 잠기고 이렇게 또 혼자 그 고민도 하시고 하시다가 늘 한 새벽 서너시 되면은 보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저도 이제 꼭 새벽에 문자가 오시더라고 새벽에 얼른 택시 타고 얼른 와라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금방 돌아가실 줄 알면 택시 타고 얼른 갈 거인데 그렇게 꼭 그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 옅어진 생각도 안 하고 한 두세 시간 뒤에 가면 얼마나 이분이 힘드시겠어요 기다리다가 그런데도 이제 가면 이제 너무 반가워하시고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한 달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들어보는데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들으면은 술주정으로 듣기도 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그보다 찬란한 그 법문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살아있는 법문이고 백담사 산악산에서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었으니까 산악산 조실 신흥산 조실이었으니까 그게 만해 축전을 만들고 만해상을 만들고 만해 한용운을 이제 잇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문학인들을 위해서 만해 마을을 만들고 제일 춥고 배고픈 게 문학인들 아닙니까? 문학인들을 위해서 이제 만해상도 만들고 그런 것을 이제 만해 축전도 만들고 만해 마을도 하면서 많이 돕고 불교 평론도 했는데 큰 사람들은 굉장히 국량이 좀 남다른 게 있어요, 국량이.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 한계. 우리나라는 전부 다 무슨, 그, 좌우익으로 전쟁이 난 지가 70년이 넘는데도, 이때쯤 되면 잊혀질만 하지만은 지금도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엄청난 이 갈등과 대립 속에서, 지금까지도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런 국량이 좀 남달라서, 저도 이제, 그 진보인 한겨레 신문 기자지만은 이분이 또 만해 축전 만해상은 또 조선일보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하는 거예요. 속에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아, 이 양반도 역시 꼰대고 그 내심은 그런 우익이신가 그러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 만해 한용운이 심우장을 지을 때 조선일보 창립장인 박목모가
지을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조선일보하고 하기는 한데 또 그걸 하면서 적절한 조화를 엄청나게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회상을 실제로 이제 주신 분들을 보니까 이게 어느 분을 주느냐. 김대중 대통령, 리영희 선생, 이소선 여사. 이소선 누군지 알죠? 청계천, 응? 전태일 어머니. 고운 시인, 김지아 시인, 조정래 소설가, 강원룡 목사, 함세웅 신부, 법륜스님, 두봉주교, 백낙청 선생, 신영복 선생. 이런 분들한테 해줘. 신영복 선생도 뭐, 제가 이제 이분이 모르게 뭐 만회상 줄 때 되면은 저보고 그 심사위원이 막 이수성 전 총리 뭐 아주 뭐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하고 하면 이제 모르게 그 추천서를 이렇게 조 기자가 명문장으로 한번 써봐. 그럼 이게 모르게 제가 추천서를 몇 번 쓰고 했는데 신영국 선생 같은 경우도 추천서를 썼는데 조선일보에서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빨갱이는 절대 못 줘 해가지고 또 빠꾸를 시켜내니까 이 양반이 그런다고 해서 고집을 꺾을 뿐이 아니에요. 조 기자 다시 한번 써봐.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관철을 시키더라고. 조선일보에서 막 반대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분은 좌우를 넘나드는 이게 이런 국량이라는 것이 참 남다른 게 있구나. 그 어느 날은 그 이소선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모시고 같이 이소선 여사 이제 상가에를 갔더니 이소선 그 유족들이 엄청나게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스님을 그렇게 뵙고 싶었 제일 뵙고 싶어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스님이 남모르게 전태일 여사한테 그 매달 후원금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소순 여사한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전혀 산골 노인 그런 노인네가 뭐 그런데 노동운동 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런 데까지 후원금을 보냈지. 참 희한한 그 야 이분이 미치는 이런 관심과 이 자애로움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자애로움이 참 남다른 게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고 또 예전에 대학에서 등록금만 따먹고 등록금 뭐 얘들을 등록금을 한 푼도 안 깎아주고 계속 등록금 높이니까 등록금 반대 뭐 데모라고 대학생들이 다 나서 가지고 광화문에서 엄청 데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집시법으로 거저 들어가가지고 벌금이 1인당 뭐 5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이제 수백 명이 벌금을 때려 말 아니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는 판인데 또 벌금까지 그렇게 때리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아무도 모를래 저한테 이제 우리 한겨레 그 애들 해가지고 그 다 해서 1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누가 줬는지 이름은 밝히지 말고 모르게 줘라 그래서 그걸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모르게 이제 그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참 발을 뻗는 게 참 많았어요. 남북 이렇게 대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부처님도 반전운동가였다. 부처님도 쇠카종 망할 때 세 번이나 거의 생땀을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전쟁을 막을 끼라고 그런 식으로 앉아있지 않았느냐. 반전운동가였다. 그러니까 뭐 남북관계에서도 사과를 받아야겠다든가 용서를 못하겠다는 것은 감정싸움이나 핑계에 불과하고 자기 것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기득권층의 인식이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춤추기 때문이니까 이런 그 국민은 이제 숨통이 막히니 우리 국민이 살아갈 길은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북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여러 나라까지 도착하는 길뿐이다. 이런 분들은 그 자기는 무학이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대요. 절 꼴모습에 막혔다. 그런데 이런 그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5시간을 들어도 지루한 적을 모르는데 미국에 초청받아서 미국에 이제 그 강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 저분은 이보다 현명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당신들 조상들 봐라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서부 총잡이 영화들을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맨날 많이 봤는데 당신 조상들이 참 신사들이더라. 총잡이들도 놈 뒤통수를 쏘거나 먼저 뽑거나 절대 안 그러더라. 둘이 요이똥이라도 딱 같이 꺼내고 같이 싸우더라. 당신도 핵을 폐기하려면 같이 똑같이 요이똥에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왜 니들만 먼저 없애라고 그러고 그것이 말이 되냐. 그것이 서부 총잡이의 눈에도 안 맞다 이것이.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무학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무리 대학원 박사 해례비를 나와봤자 이 정도 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지혜라는 게 또 남다른 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이분이 그 성북구의 흥천사라는 절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마련해서 이제 그 이후에 조실체를 짓는데 그래서 저보고 조기자 조실체 이름을 하나 지었었는데 조실체 이름 하나 지어와봐. 그런데 조실체라는 게 저 전국의 절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조실체라는 게 이름에 룰이 보통 있거든요. 그럼 염화실이라든가 보통 그런 식으로 불경에서 따는 거 뻔해. 그냥 미소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염화 미소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루틴한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쳇바퀴 돌도 그것을 못 벗어나서 오윤 스님이 기대를 해가지고 자퇴 맡겨놨는데 이 멍청한 머리는 다람쥐 쳇바퀴를 못 벗어나는 그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제 스님이 하도 답답하게 제가 그걸 답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 쳐볼게 하더만은 이름을 이분이 손잡고 오르는 집 그러니까 세상은 손잡고 가는 것이다 손잡고 이 불쌍한 사람들 등록금 못 낸 대학생들 노동운동하면서 피 터지는 노동운동가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손잡고 오르는 것이다 손잡고 오르는 집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내가 이름은 못 줘드렸고 스님이 니는 이름을 못 줬으니까 신영목 스님한테 손잡고 오르는 집 그리나 좀 받아와 그래서 제가 그 심부름해서 신영목 스님한테 부탁해서 손잡고 오르는 집 글을 받다가 들어가서 이제 편액을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참 이런 분들은 남다른 게 있고 그러니까 또 그 하안거 동안거가 끝날 때 이제 법문을 할 때 보면은 이런 분들의 법문이 또 남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래요. 이 법문을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마다 교회마다 방송마다 신문마다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시끄러운 소음이 된 지 오래다. 노망기 있는 이 노승의 설법을 듣기보다 동해바다의 파도 소리와 설악산의 산새 소리 계곡 물소리를 듣는 게 낫다. 또 대장경의 글과 말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산문을 나가 만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의 가슴 아픈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절집은 승려들의 숙소일 뿐이니 소설과 이청준의 말대로 절집에만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지 말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세상과 함께 해라. 또 이제 2014년에 프란치스 교황이 이제 세월호 유족들을 이제 입문하고 돌아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또 하안거 법문을 하면서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고통받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다. 천년 전 중국 신선주의자들, 산중 늙은이들이 뱉어놓은 죽은 말이 뭔 소용이냐. 그대로 살지 말고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중생들과 고통을 함께 나눠라. 이런 식으로 종교도 다 뛰어넘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까? 참 그 시도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이 정도로 대단한 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아픔을 자기가 제가 이분이 어머니한테도 버려지고 7살 때 절집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다 해소해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이분이 그 쓰는 시를 보더라도 얼마나 막 그 피 끓는 자기 어렸을 때 가슴 아픈 것이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는 목마름이라는 그 아니 이게 시조 음이라는 시조인데 그러니까 소새끼가 얼마나 그 시골 소들은 일만 하다가 평생 일만 하다 죽습니까? 지금 뭐 고기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어미에 대해서 쓰는 죽도록 일하다가 힘이 떨어지니까 미처 젖도 못된 새끼를 두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어미소가 당산길 앞에서 자기를 끌고 가서 주인을 뒤받고 떠받고 헐레벌떡 뛰어와 새끼에게 젖을 먹여준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가슴이 그 시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실은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하면서도 늘 저도 사람인지라 늘 겉모습만 보고 명성에 속고 사람의 겉모습에 속고 폼에 속고 사람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스님이 뭐 술이나 드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양반도 있는가? 이래도 되는가?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쓸만한 말이 있는데도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시집을 내 앞에다 꽂아놓고도 한 그분을 만난 지 한 10년은 더 거들떠보지 실력 안 가지고 거들떠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해가지고 방금 어미소라는 이 시를 읽었어요. 이 시를 읽다가 그냥 가슴에 그냥 확 뭔가 찔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야, 시라면 이렇게 써야지. 이게 관념이 아니고 이게 피 맺힌 절규구나. 이게 그래서 아, 그래 이제 그분을 이렇게 다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 한두 개만 읽어댄다면 이 참 시가 참 기가 막혀요. 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시들이 많은데 하나만 여러분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이란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지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 장독들 두들맞은 자국 장독들도 남아 있어야. 이 고목소리란 시인데 무심한 한 덩이 바위도 바위 소리 들으려면 들어도 들어올려도 끝내 들리지 않아야. 그 물론 검버섯 같은 것이 거뭇거뭇 피어나야. 바위 소리 들으려면이란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도 참 그 정말 간단치 않잖아요. 그 또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정녕 사랑을 한다면 연연한 여울목에 돌다리 하나는 놓아야. 그 물론 만나는 거리도 이승 저승쯤 되어야. 예. 또 2005년에 세계 평화 시인대회 만찬장에서 막 노벨상 받은 사람도 오고 그랬는데 무슨 한국에 그 사람들이 한국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그 오 선생님이 한번 그냥 거의 즉흥 시를 하나 읊었는데 사람들이 참 까무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시인데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 숲에서 사는 새의 먹이로나 가야겠다. 아, 시 좋죠. 예, 예, 이분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개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별로 많이 들어보거나 정말 막 휘황찬란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겠고 그렇지 않지만은 제 가슴에 잔잔한 뭔가를 심어준 분들을 제가 여섯 분을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되어버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달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삶처럼 들여다보고 이래야 되나요? 누구나 삶에서 상처가 없고 그 고통받는 기억이 없고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부에서 제가 휘황찬란한 등대를 찾아서 헤맸듯이 휘황찬란한 빛을 찾아다니듯이 물론 그것도 이것을 녹이는 데 도움은 되지만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밖에 나서 휘황찬란한 것에 돌아다녀서 뭔가 나도 빛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한때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은 내 안에 썩은 것은 골마터인 것은 그대로 있더라. 이 구더기가 그대로 끓고 있고 내 안에 암덩어리가 화덩어리가 그대로 있더라는 것을 많이 자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안의 것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대단한 것도 물론 도움이 물론 되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은 내 삶의 역사, 내 삶의 기억, 내 삶의 상처 이것을 끊임없이 표현해보고 또 공감받고 그러면서 그 안의 것이 녹아나야 그러면은 뭐 대단한 세계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전혀 히말라야에 있거나 어디 저 위에 무슨 도솔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대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내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진 나의 신념. 어떤 사람은 그 신념에 의해서 한국은 여시야 지옥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은 천국이야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 부정도 안 좋지만 무조건적인 긍정도 좋으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나 다 신뢰해가지고 맨날 사기만 당해.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사람이 하면서 다 유괴범도 따라가고 사이비 교주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지 안에서 내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느냐
요실지기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턱대고 좋기만 보고 어떤 사람은 무턱대로 비판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대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점이 다 다른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것을 찾아가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차사, 나를 찾는 사람들 제가 하는 이유입니다. 예. 예, 또 혹시.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도노 점수가 있고, 도노 선수가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말하지. 예. 나는 번호 점수라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번호 점수가 맞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예. 한순간에 뭔가 자기가 가로막고 있던 이 세상을 여실지견하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내 안에 뭔가가 상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고 아니면 모든 것을 전혀 냉태가 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딱 이 안에 것이 해소되면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이 이제 도노돈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전부 다 그 무의식에,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집체라면은 빙하가, 태평양 밖에 고개를 내민 것이 집체라면 그 밑에는 히말라야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밑에는 엄청난 이제 무의식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장되어 있고 우리 인류 역사가 우리 무의식에 다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건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저도 말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이 있고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도 무의식이 다 내장되어 있는 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잘 고쳐지지가 않고 그것이 삶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에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의식화 시키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고 구원인데,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는 것을,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귀신처럼 나를 조종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점잖게 좀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팩! 화를 내고, 급! 우울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순간에 깨어나서, 그 조건과 반사 사이에 공간을 두고, 쉼표를 두고, 아, 좀 더 차분히 대응하고, 좀 더 성숙하게 대응하고, 의식화해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지 말고, 자기도 모르게 뺨따구를 화난다고 때려버리지 말고, 아, 딱 여백을 두고, 힘을 두고, 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인 군자인데, 우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의식화 되기까지는 우리의 업과 습이 너무나 지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게 개선되고 쉽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도노 돈수는 그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도노 돈수라는 게 그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행한 것이 없다, 이게 도노 돈수라는 말이잖아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말 뜻은, 이제 한번 깨달으면 더 이상 깨닫고 말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뭐, 도노 돈수를 주장하거나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에, 한때 그 뭔가 신기한 것이 주장이 되면,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또 쓸데없는 근데 그 제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요익 중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생부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많이 그 고민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요? 어느 부분에 가장 큰 관심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은
삶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징표다. 제가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착에 자기 신념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욕망에만 가득 차 있거나 자기가 뭐에 씌여 있으면은 자기만 사랑하거나 그러면은 남이 말이 들리지가 않고 남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주님의 뭐에 씌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도 놓칠 때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못 볼 때가 많고 있는 그대로 못 들을 때가 많고 제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왜 이게 안 됐지? 왜 이러지? 제 스스로 돌아보는 거. 그것이 제 최고 관심사입니다. 오늘 먼 길 오셔서 내가 만난 고도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조현 기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거의 해마다 영사추천 강연을 한 지가 거의 7, 8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긴 박수는 처음입니다.